또 다른 얘기 또 한마디 하신다고. 왜 빨리 얘기해요? 제가 이 방송을 찍고 나서요, 사장님. 네, 네. 나 되게 더 유명해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애동 제자님들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해 우리들 무당들 속어로 네. 이제 신부모 밑에서 신선생님 밑에서 나와서 우리말로 치면 이제 고아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고아가 되신 분들이 뭐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고아가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황해도 구슬 하니까 뭐 황해도 구슬 배우고 싶어요. 뭐 선생님 제자 하고 싶어요. 하담도 그런 적도 있어. 아 제가 제자인데요. 가리꽃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5,800이요. 이러고 끊었거든요. 아, 안 하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찍는 콘텐츠 자체가 네. 많이 세련되졌다. 이 사장님 처음 네. 찍을 때보다 네. 우리가 찍는 콘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속이잖아요. 네. 무당을 다루는 콘텐츠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도 많이 보시지만 우리와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 뭐 노만신도 보실 수가 있고 애동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나 같은 중견부당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되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저한테 애동제자분들이. 근데 내가 물론 뭐 대표가 돼서 말을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감투나 쓰기도 싫고 그런 거 무거워. 그냥 내 스타일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만 들어보면은 나한테 연락 오는 애동제자분들의 99.9%가 선생님들을 한 두세 번씩은 모셔봤어. 가리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근데도 말문이 안 튼데 근데도 자기가 점을 볼 수가 없대 뭐 할 수 없대 그러면 제발 포기를 하셔라 이거야. 아... 퇴송을 차라리 하시는 게 맞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 나는. 왜? 영적으로 기운이 없으니까. 그럼 또 나는 못 보는 무당이 된다?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뭐 뛸 땐 다 뛰었대. 뭐 호명도 잘했대. 근데 내가 하나를 물어봤지. 호명하기 전에 이런 거 유튜브 봤어요? 봤대. 당연히 그럼 호명 잘 짓지. 신 이름을 어떻게 다 알아 자기가. 근데 호명을 너무 잘 짰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포기할 부분은 제발 포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을 여러 명 겪었어요. 또 똑같은 케이스예요. 근데 영은 되게 맑으셔. 그럼 나는 충분히 또 말씀을 드리죠. 다만 이런 황해도 굿은 뭐 본인이 하셨던 이런 국가는 다르게 신의 체계가 다르니 신의 계보가 다르니 다시 좀 가리를 하셔야겠다. 그럼 난 또 사기꾼이 된다. 자기한테 왜 돈 받니? 아니 그럼 무슨 공짜로 하나? 과일은 누가 뭐 시주해 주나? 악사들은 와서 그러면 악사 선생님들은 와가지고 그냥 무보시로 일을 하나? 아니 업자가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같은 업자끼리 자기도 구태받대 그럼 돈 들 거 알 거 아니야. 내 밑에서 뭐 수양을 좀 쌓은 뒤에 하겠대. 나는 그런 게 싫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어디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라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합당한 가격을 주고 내가 그걸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선생들한테 물론 나도 대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핫바리는 맞아요. 근데 다만 대선생님들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고 뭐고 어쨌든 이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동제자분들이 하는 말이 일괄적으로 하나야. 자기가 모셨던 선생님들은 다 너무 기고만장했대. 너무 잘난 척이 심하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왜 우리는 솔직히 내가 무기잖아요. 그쵸. 내가 여지껏 수련해온 거, 내가 여지껏 겪어왔던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지껏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이 자리에 오른 거고 또 하다못해 굿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굿 잘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청배를 할 때도 그 음이 있고 음을 맞춰야 되고 다 외워야 되고 청배 문서도 그리고 영풍을 돌 때에도 그 방법이 있고 하다못해 춤을 출 때도 나만의 기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 또한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정점에 오른 사람 치고 이 말 해도 되나? 제정신인 사람 없거든요. 왜냐? 그거에 미쳐서 그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제정신은 아니에요. 흔히 말해 우리말로 치면 뭐 또 뭐라고 뭐 돌 플러스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미쳐야 내가 정점에 오를 수 있고 그만큼 미쳐야 내가 한계를 꾸준히 팔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보상 심리는 뭐냐? 나를 인정받는 거.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저 사람 굿 잘해. 저 사람 점사 잘 봐. 저 사람 공수 잘 빼. 저 사람 춤태가 이뻐.
당연히 이런 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른 내가 자신감을 표출을 하고 그거에 따른 나의 약간의 자만은 나한테 나를 위한 고생한 나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걸 듣기 싫어? 아 그럼 나가는 게 맞아. 근데 다만 어느 정도 그러한 자신감과 자만감도 인정을 해줘야 선생님으로서의 대우가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똑같아. 내가 모시는 선생님인데 일 못해. 내가 모시는 선생님인데 연풍 못 돌아. 내가 모시는 선생님인데 공수가 저기 달라라가. 그래서 바꿔놓은 제자분들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손님 앞에서 내가 굿을 냈지만 애동들은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굿을 이끌어가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러한 와중에 선생님이 손님한테 장난질만 안 한다면 어느 정도 손님들 앞에서 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 이거 잘해. 어 너 내가 이렇게 굳혀줬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런 것보다도 정말 나의 풍기는 이미지 자체, 아우라 자체가 손님들한테 약간의 잘난 척을 섞여 있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똑같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단순해요. 어, 선생님 잘하세요. 그럼 아 그래 내가 너 하나 더 알려줄게. 이게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못하냐고 애동제자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줘야 내가 거기서 빼먹을 건 빼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한 근성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게 너무 좀 약하다. 그리고 너무 이게 물질적으로 퇴색이 됐다. 나 이런 것도 들었어요. 아 내가 너 뭐 알려줄게 몇백만 원 갖고 와. 너 내가 공수내는 법 알려줄게 1000만 원 갖고 와. 아니 공수는 할머니가 주시고 할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뭐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줄 거요. 다만 이러한 신을 잘 느끼고 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은 줄 수 있겠죠. 어드바이스는. 근데 그거라도 배우고 싶으면 갖다 바치라 이거야. 애동제자분들이 왜 다 꼼꼼히 바라려고 하는 것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이걸로 좀 정말 실질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선생들은 아쉬울 게 없어. 맞아요. 그거는 근데 애동제자분들은 아쉬워. 근데 역으로 이상하게 아쉬운 사람이 깐을 본다 이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당신네들이 뭐 구슬 안 띄워도 난 충분히 먹고 살아. 근데 이 애동제자분들이 깐을 봐. 왜 스승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자 될 사람들이 와서 간을 볼까? 난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명의 선택을 하고 자기가 아, 이 사람 괜찮다. 사람의 눈에도 맞고 신의 눈에도 맞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충성은 조금 해봐라. 왜? 아무리 잘 가르치는 훈장이 있어도 그 밑에서 코딱지 파는 놈이 있어요. 아무리 날라리 훈장 밑에도 그 밑에서 장원급제 나와요. 본인의 역량도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본인이 그 사람의 거를 빼먹느냐 그것도 관건인 거예요. 근데 선생들도 여우야 야갔어요. 왜? 우리는 제자들한테 많이 당해봤으니까 쉽게 마음 안 열어요. 다만 그 마음에 무는 거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돈 갖다 바친다고 문 열어? 아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순 있어. 근데 나는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됨됨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라. 최대한의 아집은 부려봐라. 고집은 부려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발 애동제자분들 내가 이거 하나만 정말 말씀드릴게요. 제발 선생님이랑 연애하지 마. 제발 연애하지 마. 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연인이라는 감정이 껴? 어 그럼 공과사 구분 못하게 돼. 비즈니스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왜? 선생과 제자 사이도 비즈니스야. 어떻게 보면 사장님 안 그래요? 내가 너를 잘 가르쳐줘서 키워줄게. 내가 너를 잘 이렇게 이끌어줄게. 당연히 비즈니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연인 감정이 껴? 헉, 오빠 내 맘 줘도 몰라. 이게 돼.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되고 제대로 된 배움이 되겠냐고. 아닌 거란 말이야. 제발 그것만 유념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괴짜 선생님이라도 그걸 빼먹을 때가 있으면 이러면 또 이제 댓글 이렇게 달린다. 어, 저는 되게 노력했는데 선생님이 안 해줘요. 아 이렇게 했는데 뭐 안 해줘요. 그럼 그 선생님의 기량이 거기까지인 거야. 자기가 승이 안 치면 당연히 선생님 바꿔야 돼. 물론 나도 내가 선생님 내 처음 신원문이 지금 안 모시고 있어요. 나도 거기서 출가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 내림꽃 때 오셨던 선생님을 지금까지 11년 동안 모시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 내 신이 선택을 하신 분이고 또 내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내 마음을 여신 분이니까 또 내 마음이 열린 분이고 또 나 또한 그 선생님의 마음을 열었고 서로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진짜 정으로 오가는 사이도 맞으니까
모르겠어. 나는 내 케이스가 그렇게 좀 편하게 풀린 케이스에서 뭐 나는 고생을 안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더럽게 고생했거든. 진짜 사장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고기. 응. 고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나 저 조상전에 있는 거 뒤에 이제 내전 칠 때 나 그거 몰래 뺏어 먹고 그랬었어 나도. 그리고 진짜 돈이 없어.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 나 그 돈 아껴서 초도 사봤어. 근데 이만큼까지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제발 아무런 노력의 대가 없이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동지자분들이. 물론 자기네들도 당하는 게 많고 본인들도 선생님한테 많이 상처 입었겠지. 근데 다만 그거는 본인의 죄. 본인의 목. 왜? 선택 본인이 한 거잖아. 선생님들이 어서 오세요. 빨리 와. 아우 야 너 안 되겠다. 와서 이거 해라. 한 거 아니잖아. 본인들이 찾아갔던 거잖아. 다만 진정한 선생을 찾았을 때는 올인해라. 이상한 선생들 밑에서 시간 고생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발 아니면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셔라. 요즘 너무 무당 공장이 많아. 무당이 너무 많아. 어느 분이 그런 말 했대요. 뭐 무당이 뭐 몇천 명이 되면 몇 년 후에 몇 명이 되고 몇 명 후에 몇 명이 된다. 정말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신정과 직성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진짜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진짜 인간과 신 사이에서 매개체가 돼서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무당들도 애동 시절이 있어요. 왜? 당연히 알에서 깨어나는데 어떻게 바로 걸어? 어떻게 바로 일어서? 다만 그 힘을 기를 때까지는 내가 정말 인정한 선생이고 인정한 스승이라며 내 다리 힘 길러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어날 힘을 길러라. 난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어요. 그치? 욕 먹겠지? 그치요? 응. 또 욕 먹을 것 같아. 안 욕 먹겠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요즘에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무당 세계도 솔직히 많이 퇴색이 됐어. 너무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하나 너무 찍고 싶다. 뭐야? 그리고 애동 제자분들. 네. 아니 나 이거는 그냥 안 할래. 하면 나 진짜 욕 먹을 것 같아. 애동 제자분들 화이팅! 아니 이건 좀 화이팅! 알겠습니다.